비트코인이 오늘 7만 300달러 선까지 올랐었으나 지금 다시 7만 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약간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미국 같은 경우는 예고를 해드린 대로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로서 증시는 휴장입니다. 어느샌가 5월 달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정말 빨리 가고 있죠. 며칠 있으면 6월 달이 시작되게 될 텐데 유로피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는 이변이 없다라면 6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로피언 중앙은행과 연준은 그 결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머지않아 가지고 연준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을 때마다 증시는 소위 말하는 개떡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오히려 증시를 비롯한 자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나서 돈을 또 풀어가지고 자산 가격대를 유지를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밀린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증시까지 폭락하게 되면 정말 희망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막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의 분석가 마이크 맥글론은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금융시장이 침체기에 돌입할 경우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욱더 심하게 붕괴될 수 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경기가 좋다 좋지 않다에 대해서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마이크 맥글론이 이야기를 한 대로 미국 주요 금융지표를 볼때 경기침체가 예상이 되며 주식시장은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증시보다 변동성이 3배 더 크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클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 증시 떠나가면서 비트코인도 3,000달러까지 꼬라박았었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기는 둬야 되는데 이러한 경기 침체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닥쳐오게 될 것인가? 뭐 사실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꽁꽁 싸매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 왜냐? 대통령 선거 때문이겠죠. 내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특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이상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빵 하고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게 된다라면은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 초에 한번 위기가 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뿐이고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국제적으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 대피소에 폭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병원도 폭격하고 학교도 폭격하고 이제는 대피소까지 폭격을 한다. 이거는 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 범죄죠.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최근에는 이집트랑 또 총질을 해가지고 이집트 병사 한 명을 사망케 했다라고 합니다. 광견병 걸린 쌈딱처럼 여기저기다가 시비를 걸어대고 있는 이스라엘. 지정학적인 위기를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국제 금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불안불안한 정세. 자, 그런가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바뀌고 난 후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은 저는 좋은 것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예산 같은 경우도 흑자가 12년 만에 최초로 나왔다라고 하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나라 살림을 열심히 잘 꾸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엘살바도르와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두 번째 비트코인 관련된 논의, 아르헨티나의 국가증권위원회 위원장과 엘살바도르의 국가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 만남을 가졌다. 아르헨티나의 실바 위원장은 이야기하기를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사용과 규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엘살바도르와 협력 및 협정 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또 겁나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도 비트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조만간에 미국과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인 더 머틀리 풀에서 이야기하기를, 현재 약 700여 개 전문 투자 기관들이 비트코인형 ETF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의 3%에 해당하는 640억 달러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129조 달러 상당인 기관 운용 자산 중에서 5%만 비트코인에 할당하게 된다면 비트 가격은 얼마? 4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시총도 7조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현물 ETF 출시 덕분에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그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봉 전문 분석가 렉트 캐피탈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봤을 때 반감기의 효과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재추적 및 매집 구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필연적으로다가 이어질 상승세에 유리하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고를 뚫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7만 달러를 한번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위협을 가했었던 비트코인, 수렴을 강력하게 상방으로 뚫고 나온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힘이 없어 보인다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분석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미국에서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현물로다가 1000개 이상이 매수가 되면서 가격 상승에 힘을 더 더해주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또 다른 분석가인 네브라스칸 군어 같은 경우는 7만 달러를 기준으로 축적을 거쳐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상승 및 전고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예상가를 일단 전고보다 높게 가는,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 가격대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숏 포지션 100억 달러 상당이 청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숏 스퀴즈 및 청산쇼가 한번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탈리기가 이야기합니다. 타이코 메인넷 첫 블록 제안. 이더리움 생태계에 큰 효용을 줄수 있을 것이다. 타이코 같은 경우는 일단 베이스드 롤업에 적용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거래 지연을 줄이며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존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이더리움. 자, 그런가 하면은 최근 블룸버그에 의하면은 이더리움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5,000달러 이상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베팅이 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뭐 아직까지 비트코인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다. 그래도 뭐 나중에 대가리가 굵어지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를 원하게 되지 않겠나. 이어서는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체인링크가 조만간에 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보여주었었고요. 그러려면 해당 정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또 다른 밈코인 봉크입니다. 봉크의 모습이 페페와 좀 비슷한 것 같다. 저항을 깨면서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봉크. 봉크도 한번 달려줄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주피터. 주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이원 코인뉴스 분석가는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피터도 한번 가지라. 그런가 하면은 에이다. 얼마 전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분석들 나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저점을 좀 올려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에이다도 한번 쏠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높은 상승을 기록했었던 플로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플로키 트레이딩 밭 비공개 베타 메인넷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 플로키 밈코인. 가격은 좀 많이 오르게 되는데 지금부터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뉴스에 파라라가 되면서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나름의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플로키 인우였었고, 이어서는 김치코인 마을버스. 최근에 국내 거래소에서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코인인데요. 이 마을버스가 네이버 페이와 제휴를 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두번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알아보니까 네이버와의 제휴, 마을버스 포인트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교환은 1년 전에도 가능했었던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호재 띄우기로다가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가격을 펌핑 시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다시피 김치코인 같은 경우는 뱀의 독이든 술잔, 뱀주라거나 혹은 독이든 복어 있죠. 복어를 먹는 것과 비슷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왜냐? 잘못 먹었다가 뒤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계속해서 좀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링크를 통한 하드웨어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